부산이도 바쁘고 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착하게 생기셨어요. 리스트를 딱 정해서 딱 집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전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제 왜 변호를 하고 계세요? 계속 의심이 되더라고요. 1번 이삼국이라고 합니다. 2번 김유란입니다. 3번 지영주입니다. 4번 김성열입니다. 지구대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상국이라고 합니다. 근무하실 때 정복 입고 하세요? 병실에 뭐든 다 근무복을 입고 합니다. 내근직이면 주로 하시는 일이? 지구대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오거든요. 질문이 집중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현재 영어 강사로 학생들 아니면 성인? 성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여기 매트 깔려있으면 제가 해드릴 텐데 다리를 좀 이렇게 올리시고요. 자전거를 타세요. 아, 이렇게요? 이렇게 짧게라도. 예. 그리고 다리를 폈다, 무렸다 하는데 그리고 버텼다, 내리시고. 근데 허리가 무너지시면 안 돼요. 컴퓨터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하고 계세요? 충북 청주에. 그거를 또 모으셔가지고 기부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북산이도 바쁘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작은. 이제 금액적인 기부뿐만 아니라 봉사의 기부도 있잖아요. 모니터단인가? 뭐 이런 걸 제가 한 5년 동안 했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그 자원봉사를 하고 체크를 해서 올리는 그게 생겼어요. 그래서 365. 네, 네. 형식적으로 뭐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좀 멈춰져 있는 상태고. 체크해서 하시는 분 좀 유력하지 않겠나? 강사님 치고는 너무 차분하셔서 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어 강사 연봉이 좀 센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소득을 받고 있진 않습니다. 정말 살기 힘들다 보니까 하기가 어렵네요. 마음은 정말 태산 같지만 인상적으로 이웃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 인상이시고 실제 업무로도 사실 그런 업무를 하시고 근데 인상적으로는 컴퓨터 하시는 분도 굉장히 그렇죠. 제 인상 좋습니다. 아니 좀 거꾸로 근데 이번 또 365를 아시더라고요. 365. 네. 그 BMS 시스템을 이용해서 봉사 등록을 하고 그걸 아신다는 것 자체가 기부를 하시나 보다. 고가 컴퓨터 파신다면은 이제 여유 좀 있으셔가지고 그 기부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아이들 둘 키우는 게 쉽지 않아요. 등록금도 비싸고요. 월세도 비싸고요. 용돈도 많이야. 그 이분이면 뭐 기부 같은 거 근데 너무 착하게 생기셨어요. 마음이 막 이렇게 풀어지면 내가 오늘 기부 좀 할 거야 라고 어느 날 모아놓은 돈을 갖다가 저는 전혀 기분파가 아닙니다. 저는 쇼핑 같은 거 할 때도 미리 리스트를 딱 정해서 사지 성과 리스트를 딱 정해서 딱 기부를 하시는 거예요. 신문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 집은 TV가 없어요. TV를 안 사고 그 돈으로 기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돈이 없어서 TV가 없습니다. 아, 기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TV를 못 사신 거예요. 동사무소 앞에 이렇게 놓고 갔다 근데 왜 딱 뵙자마자 그런 스타일로 보였었거든요. 아, 그런 능력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뭐 매번 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감초 역할로 많이 부름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역할일 것 같아가지고 3번님께 투표권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로스터 가장 의심되는 사람 번호 알려주세요. 4번. 오. 까마귀 날자? 2번. 1번. 2번. 배 떨어진다. 낱말은 새가 듣고? 1번. 1번. 새가 듣는다. 3번. 3번. 반말은 쥐가 듣는다. 정답입니다. 부렁이? 3번. 3번. 담 넘어가듯 한다. 정답입니다. 이거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힌트 같은데요. 첫 번째 힌트였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 공유할게요. 사진이에요 힌트가. 그래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저도 상 막막한데 영어 교사라고 하셨네. 시간이 제일 많이 있지 않으실까요? 바쁘시죠. 남을 가리킨다는 게 보통 책임감이 따르진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강의 준비하실 게 많으실 거예요 아마. 아니 이제 왜 변호를 하고 계세요? 아니 그 이상하시네. 한 분으로 몰기 위해서 셀카라든지 그런 거 많이 찍으실 것 같기도 한데 전혀 사진을 찍어주고 봉사에 있잖아요. 뭐 영종사진 찍어드리고 그런 거 하고 계시는 분이 여기 계신가 싶은 생각이 또 언뜻 드네요.
가지 많은 나무에? 3번. 3번. 바람 잘 날 없다. 정답입니다. 개구리? 2번. 2번. 물챙이적 생각 못 합니다. 아, 그치. 도슴도치도? 2번. 자기 새끼는 이쁘다. 정답입니다. 정말 감이 안 잡혔거든요. 거짓말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힌트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겠다. 힌트가 선비네요. 선비. 선비라는 단어가 전혀 요즘에 사용하는 단어도 아니고 아무래도 뭔가 숨기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충청도 사람들이 그러고 보니 또 그게 그렇게 해결이 되나요? 이걸로 확신을 얻은 것 같아요. 충청도 사람들이 다 선비면은 큰일 나. 아니 충청도 사람들이 다 기부하면 대한민국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사진, 선비. 근데 컴퓨터와 사진이 가깝지 영어 강사와 사진이 가깝진 않은 것 같아요. 컴퓨터하고 그냥 무조건 관련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선비는 원래 학문을 추구하시니까 강사 쪽이 원래...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가르친다라고 교사, 강사, 네, 선생님. 제가 선비로 의심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선비인데 나를? 우물에서? 1번. 2번. 숨 찾는다. 야 어렵다 이거. 물에 빠진 놈 구해줬더니? 2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정답입니다.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1번. 가랑이 찢어진다.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어. 순발력은 나이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부러 안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본인이면 제가 힌트를 얻어서 이제 거짓으로 정보를 해야겠죠. 아. 저 웃음이. 공개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에 대한 정보인가 봐요. 계속 의심이 되더라고요. 어? 여기서 공유를 안 해? 1번 분이겠다 하는 확신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걸 통해서 누군지 좀 확신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힌트의 정답이란 전제 하에서 저는 이게 지금 확정된 거고요. 뜬금없게 선비가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그게 그러니까 선비란 단어가 전혀 다른 허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비싼 단어를 찾은 거라고 저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 진짜 고민이거든요. 격한 부정은 긍정의 그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1번 분이랑 4번 분이랑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 기부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티를 안 내려고 좀 말도 좀 아끼시는구나. 세 분 다 사실은 조금씩 의심이 됐어요. 공개를 안 한다는 것은 본인의 의욕을 덮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4번님입니다. 4번님. 1번님입니다. 4번님. 이제 마지막에 받은 그 힌트. 그걸로 인해서 확실하게 딱 붙이기로 들어갔었습니다. 아버님은 기부자가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부자 김성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이 아쉽습니다. 어떻게 알으셨는지 제가 지목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도전자 3인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단지 제가 선택되어서 이 자리에 왔을 뿐 제가 전부는 아니거든요. 대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럽게 그런 말씀 하시면 우리 장애가 있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올해까지 11년 동안 계속 매달 하고 있어요. 3명한테 손편지를 받아봤어요. 너무 감동적이죠. 제가 후원했던 학생이 지금은 대학에 진학을 해서 사회복지학을 배우고 있고 행정센터에서 지금 인턴으로 일을 하고 있다. 잘 성장하고 있다. 그런 그 사연을 들을 때 후원했다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 없어요. 기부자라는 타이틀은 사실은 모든 분들한테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기부가 될 수 있고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기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한테 칭찬을 하나 하는 것도 기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구 힘들 때 어깨 한번 두드려주는 것도 기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게 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바구니입니다. 김이 안마봉이네요. 김이 문구 세트. 이걸 어떻게 하면? 아, 귀엽다. 여기 딱 어울리시는데? 너무 예쁘죠? 안녕. 아니 근데 그 힌트 뭐였나요? 마지막 힌트가? 힌트가 스마트였어요. 아~ 스마트 지금 밀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저는 기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선비는 도대체 어떻게 넣는 걸까요? 선비는 사실은 제 학창 시절에 별명? 별명이. 아~ 그럼 사진은요? 장애가 있으신 분들, 제가 장애인들 그분들 장사진 찍어서 액자에서 드리는 거를 제가 좀 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알고 그 장수사진을 얘기해서 제가 아니 제 속에 들어와 있나? 그러니까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가슴이 떨어질 줄 알았어요. 진짜 잘 맞추는데 어떻게 촉이 좋지? 이런 생각해서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는데 와 대단하시다.